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십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죠. 그러니까 주간 김육회는 건강 영상?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시작부터 달콤한 소식. 얼마 전 주간 김육회를 통해 소개드린 테일러 스위프트와 콜라보한 가수 그레이시 에이브람스 기억하실 텐데요. 그레이시와 곧 개봉할 글래디에이터2의 주연 배우 폴 메스칼이 공개 데이트를 했다는 보도가 떴네요. 8월 18일 손을 꼭 잡고 런던 시내를 걷고 있었더랬죠. 그 손가락을 또 그레이시가 앙 물고 있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팬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견된 일, 피플지에 따르면 올 여름 같이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고 TMZ에선 이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8월 18일 런던 빅토리아 파크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올포인트 이스트에서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에잇 예쁜 사랑 해버려라. Jarvis, you up? Well, you saw always. 로다주 형도 가졌고 Stars, you ready to engage the docking mechanism? 매튜 형도 가졌는데 나만 없어. AI 선생님. 그렇다면 깐다. 무엇을? Good evening, Peter. AI 영어의 프랙티카. 프랙티카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에 특화된 영어 학습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게임 심즈처럼 아바타를 선택하면서 시작됩니다. 단계별 레슨도 마련되어 있고 음악, 여행,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프리토크도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주제, 시네마. Let's talk about our favorite movie. Great, let's dive in. My favorite movie is The Shawshank Redemption. What's yours and why do you like it? I was in the prison too. How many years did you get? Haha, no prison time for me. I just love the movie. So, what do you like most about The Shawshank Redemption? 영어도 잘하고 화도 안 내고 잘해줍니다. 분명 AI인데 스며드는 공감대 오지죠. 이 앱의 진짜 매력은 AI 튜터들의 개성이나 특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쟨 다 좋은데 성격이 좀 이럴 일이 없어요. 미국 영국 호주식 발음이나 액센트 선택도 되고 유머러스, 젠틀함, 수단스러움, 따뜻함, 수딩 등 성격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암기나 패턴 위주인 회화 앱과 달리 아주 쉽게 대화가 가능해서 영어 교감 신경 안 죽이고 계속 예열해두는 느낌. 그냥 쉽게 꺼내 쓰는 영어 선생님인 것 같고 전 요즘 연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커피 두 잔 값으로 나만의 AI 영어 포켓몬스터 가져보는 거 어떠세요? 그럼 지금 바로 프랙티카로 고고고! 요즘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배우 있죠? 누구? 바로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주연 케일리 스펜이 되겠는데요. 에일리언뿐만 아니라 시빌워에도 출연을 하면서 기세를 멈출 줄 모르는 그녀가 얼마 전 엠파이어즈에 등장! 제작이 중단되었던 영화인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인어공주에 출연한다는 단서를 던졌죠. 이 인어공주는 당연히 디즈니 건 아니고요. 케일리 말에 따르면 아주 기묘하고 전위적이라는데요. 사실 이 영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2014년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유니버설 워킹 타이틀과 공동으로 디즈니 버전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딥 다크한 인어공주 실사판을 기획하는데요. 이걸 본 스튜디오 간부 알 이래가지고 성인 남성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어? 라면서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성인 남성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암초에 걸려있던 이 영화의 케일리는 셀프로 찍은 대사 없는 인어 연기 영상을 보냈었다죠. 케일리는 워낙 소피아 코폴라 감독 영화를 좋아해서 여러 영화 오디션에 지원했지만 매번 낙방. 결국 프리실라에서 프리실라 프레슬리 역을 따냅니다. 에일리언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이 영화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신 드라마죠. 비프의 시즌2에도 출연한다니까 향후 행보 주목해보시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의 불씨를 살려보려던 제니퍼 로페즈가 결국 벤 애플렉과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관계의 종지부가 마침내 찍히게 된 건데요. LA 고등법원에 제출된 이혼 서류에 따르면 정식 별거 일자는 2024년 4월 26일이라고 합니다. 벤은 제니퍼와 살던 6,085만 달러 저택에서 떠나 전처 제니퍼 가너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LA 근교 브렌트우드의 아파트를 렌트해서 지내고 있었죠. 제니퍼 역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브렌트우드에서 약 8km 떨어진 고급 주택지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2천만 달러짜리 집에서 머물렀으며 어머니의 날이나 각자의 생일 때도 이들은 함께 있지 않아서 상황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번 이혼에 대해 제니퍼 로페즈의 관계자는 제니퍼는 벤과의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잘 통하지 않아 매우 상처를 입었죠. 벤 애플렉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노력이나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음 사랑으로 누굴 선택할지
베네플렉이 친구들을 모아 어떤 파티를 벌일지가 관건이겠군요. 혹자는 베네플렉이 요즘 부쩍 애들 만나러 전처 제니퍼 가너 집에 드나들면서 다시 재결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제니퍼 가너는 여전히 남친 존 밀러와 뜨겁게 사귀고 있고 베네플렉에겐 던킨 도너츠와 절친 맷 데이먼이 있습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일론 머스크를 내각에 임명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죠. 그가 받아들인다면 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일론은 암호화폐 밈과 더불어 이런 이미지를 자신의 X계정으로 공개하며 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답했죠. 이 가능성은 사실 5월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비롯해 총 6개 회사의 CEO를 맡고 있고 만약 일론이 물러나면 이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나아가 일론의 재산 총량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인 둘의 관계를 예사롭게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수 비욘세가 트럼프에게 극대노했다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선거 캠프가 비욘세의 곡 프리덤을 사용한 선거 홍보 영상을 SNS에 올렸고 그걸 본 비욘세 측이 저작권 클레임을 걸어서 현재 영상은 삭제 상태. 이 곡은 상대 진영인 카말라 해리스가 쓰고 있고요. 나레이션은 배우 제프리 라이트가 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는 11월 4일 미국 대선이 되겠죠. 전간의 현예가 왔습니다. 한국에 아내 비앙카와 새 아이들까지 데리고요. 얘가 한국에 온 이유는 새 앨범 벌처스2의 리스닝 파티를 하기 위함이었죠. 8월 23일 금요일 밤에 제가 이 대본을 쓰고 있고 얘의 패밀리가 입국한 건 금요일 아침입니다. 놀라운 건 말이죠. 옷을 안 입히던 아내 비앙카가 옷을 제대로 입었고 치킨 사러 갈 때도 이렇게 입는데 검은 옷 좋아하던 카니에가 흰색 후드와 트레이닝 팬츠를 입었다는 거 동방예의주국 빔을 맞았나? 사실 이건 킴 카다시안의 당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킴이 얘에게 말하길 아이돌과 함께 있을 땐 비앙카에게 옷을 입혀라 라고 했다죠. 어우 환한 미소 좀 봐. 이 치아에 장식한 그릴이 자그만치 85만 달러짜리 되겠습니다. 이번 달 초 얘는 타이달라 사인과 함께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리스닝 파티를 열었고 팬들과 자기 음악을 함께 듣고 즐기며 얼굴에 복면을 뒤집어 쓰고 히트곡 런어웨이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한편 자녀인 노스, 시카고와 함께 무대에 올라 밤을 부리기도 한 아주 자유분방한 가족 동반 앨범 발매 파티였습니다. 그 다음이 23일 한국이고 이틀 뒤인 25일 대만에서도 공연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대만 공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돌연 취소 소식인 뉴스를 뜨겁게 달구더니 투어 공식 홈피에선 본 이벤트는 기존 콘서트가 아닌 청취 패션 파티로 티켓 구매는 본 이벤트 형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며 환불도 받아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김 빠진다는 생각에 국내 투어 티켓팅이 엄청 치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매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매를 한 팬들도 이건 리스닝 파티니까 그냥 벌처스 곡이나 듣자 라는 심산이었는데 이번 한국 리스닝 파티는 진짜였다! 얘가 이 공연에 예정 시간보다 70분이나 늦게 도착해서 현지에 운집해 있던 팬들의 빈축을 사긴 했으나 갑자기 하얀 말을 타고 들어오더니 팔을 흔들며 관객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기 시작. 수정전 음원도 까버립니다. 하지만 진짜는 갑자기 의상 체인지를 하더니 손에 마이크를 주고 와선 All Falls Down을 시작으로 Black Skinhead, Devil in a New Dress, Ghost Town 등 올드 카니의 여러 명곡 메들리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버린 거. 타이달라 사인과 함께 중간에 나와서 비트의 훅이나 애드립을 꽂아주기도 했으니까요. 전 세계의 예 팬들이 실시간으로 아주 난리가 나버린 거죠. 심지어 Korea! This is Yeezy! I love you! 이런 멘트까지 날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스닝 파티의 티켓값은 8만원이었다는 거. 미국에서 올해 평균 티켓 가격이 150달러였는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개이득에 한 레디팬은 왜 한국에서만 이런 개꿀 이벤트를 했냐? 이건 공정하지 않아. Come on, yeah! 라며 성토를 했습죠. 아, 나도 갈걸. 얘와 한국의 이 진한 인연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얘는 2011년 11월 앨범 프로모션을 위해 한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 고깃집 밈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불과 2년 전엔 가게 앞에 이런 홍보물이 세워졌습니다. 2020 대선 후보가 깨알. 만약 얘가 다시 이 식당이 있던 양양을 찾는다면 아마 그 핫함에 깜짝 놀라서 별장을 살지도 모를 일이죠. 자, 그럼 이 정도 되는 셀럽이 주최 측에 어떤 사항들을 요구했을까요? 1. 아내 비앙카 센소리는 리츠 칼튼 또는 포시즌스,
아만그룹 리조트가 아니면 묵지 않는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2. 얘는 트럭 40대 분량의 황금빛 모래를 요구했습니다. 그 위에서 공연을 했었죠. 3. 공연장에서 얘의 크루들은 반드시 검은색 옷만 입어야 하고 휴대전화는 사용 금지, 술, 담배, 약물도 금지입니다. 4. 콘서트장 대기실은 도어락이 있는 개인실 4개로 구성해야 하며 검은색 일반의자 2개, 검은색 파티 테이블이 있어야 하고 플라스틱 용기나 도구 등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예. 5. 반드시 사전에 깨끗하게 세탁한 검은색 손수건과 큼직한 목욕용 타월 10개, 무향 무첨과 아기용 물티슈 한 상자도 있어야 하고요. 물티슈가 검은색이 아닌 게 어딥니까? 6. 세계적인 가수들은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요. 최상급 케이터링을 요구하는 반면 얘는 오로지 과일 플래터만 준비해달라고 했다죠. 7. 마실 것으론 물 24병, 과일 주스 4병을 구비해야 하며 역시나 술은 금지. 8.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아이폰 충전기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애플 제품이어야 하며 짭은 안 된다고 합니다. 모레도 잔뜩 깔고 공연하는 예형이 그럴 수도 있죠 뭐. 예형 다음에 한국 올 땐 꼭 만나요. 보고 싶어요. 올해 62세인 톰 크루즈의 외모 유지비가 엄청나다는 소식입니다. 톰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톰의 가장 큰 두려움이 탈모라며 탈모 방지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죠. 일단 머리를 감겨주고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전담 직원, 헤어스타일을 잡아주는 개인 미용사가 있고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톰의 모발 총량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끊어지거나 심지어 빠졌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특히 모발 이식은 질색팔색을 한다는데요. 최근엔 성형설이 돌면서 얼굴이 부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나이가 나이니만큼 투명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건 그렇고 사생활을 잘 안 밝히기로 유명한 니콜 키드먼이 톰과 결혼생활 당시 입양한 아들 코너 크루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가 아빠 톰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언톨로지의 아들을 빼앗겼다는 건데요. 니콜의 가슴 아픈 폭로는 코너가 새로운 문신을 공개하면서 나왔습니다. 1938은 사이언톨로지의 창립자인 앨런 허버드가 사이언톨로지의 사상과 개념을 처음으로 글로 쓴 해를 의미하거든요. 사이언톨로지를 비판하고 폭로해온 사람들은 톰이 올림픽 폐막식에 등장한 것과 최근 테일러 스위프트, 트래비스 켈시, 샤키라, 글렌 파월, 티모시 샬라메 등을 만나고 있는 건 역시 셀럽들을 사이언톨로지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지적을 하는 중입니다. Hey, welcome to Caesars. Hi. Hello. Checking in. Yeah. We have a reservation under Dr. Price. 코미디 영화 행오버, 이거 걸작이죠. 이 영화에서 시저 팰리스 호텔 컨시어지 역을 맡았던 이 배우 나탈리 페이가 플로리다주 사우스 마이애미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남친과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기 때문이며, 남친 윌리엄은 법원에 나탈리와 멀어지길 원한다는 탄원을 제출했고 법정은 최소 1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거하던 집에 가서 짐 챙겨 오는 것도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네요. 가끔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 소식이 갑자기 들린다면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와,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비버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저스틴이 지난 금요일 이 소식을 알리며 아기의 이름을 밝혔죠. 잭 브루스 비버, 음악 좋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헤일리의 정확한 출산일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웰컴 홈이라고 쓴 걸 보면 지금은 집에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스틴과 헤일리의 결혼 생활을 두고 여러 추측이 빗발쳐 왔었죠. 그때마다 두 사람은 늘 행복하다는 제스처를 팬들에게 남겨왔고 결국 아이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신곡 좀. 얼마 전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어린이들의 테일러 스위프트 뮤직 댄스 교습 때 한 남성이 난입해 저지른 칼부림 사건 기억하시죠? 사건 당시 테일러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는 성명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사건 생존자 소녀들과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런던 웸블리 공연 때 짬을 낸 테일러가 어린 소녀들과 만나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요. 아직까지도 아이들 팔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테일러는 대기실에서 아이들과 만난 이후 공연장을 찾은 팬들에게 최고의 저녁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역시나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 공개된 일본의 여러 사회 문제를 다각도로 담은 눈물 뚝뚝 나는 영화 50에르츠 고래들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원작 서적과 포스터 세트, 시사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요. 지금 병실에서 한 손과 두 손가락으로 이 대본을 쓰고 있어서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른 영상이라면 미루겠는데요. 주간 기묵회만큼은 이렇게라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서 즐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기획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기묵회 K였습니다.
like there's something missing. At least it's something.